전 DJ이고요. 그리고 곡도 만들고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왔고요. 이 슬롯이라는 공간을 운영한 한철이라고 합니다. 어른들이 놀 공간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병에서 그냥 단순히 술을 마시는 행위라던가 가게에서 나오는 음악이 들려지고 BGM으로서 소비되는 그런 행위 자체가 어떤 방식으로 제공하느냐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는 그걸 저희 방식대로 풀어가지고 슬로스 메뉴를 보면 맨 첫 장을 딱 넘기면 맨 앞에 써있는 말이 최대한 게을러지세요라는 말이거든요. 너무 빨리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공간을 만들었고요. 저희가 이 지금 슬로스 레코드 토크를 하는 이유는 뭐 되게 사실은 저희가 거창하게 레코드를 발매하려고 하는 거나 전혀 아니고요. 레코드 발매하는 게 이렇게 쉽다. 그리고 레이블 만드는 게 이렇게 쉽다. 약간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저희가 최대한 간단한 프로세스로 일을 진행을 했고 우리가 계속 할 만하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그런 레이블들이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부평에서도 뭐 전자음악 하시는 분은 따로 전자음악 하시는 레이블을 만들고 흑인음악 하시는 분들도 흑인음악 하시는 레이블 만들고 참여 뮤지션들은 저희 가게 슬로스에서 음악을 플레이를 하거나 혹은 부평에서 지금 음악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위주로 저희가 선별했고요. 디렉션을 안 주고 그냥 그 사람들이 원래 하던 거 그것들을 그냥 다 모으고 싶었어요. 아까이면 온전하게 하고 싶었고 그래서 그게 제일 그들답고 저희는 그런 아티스트를 소개하고 모으는 역할을 하는 컴필레이션을 만들고 싶지 어떤 통일된 느낌으로 만들고 싶진 않았어요. 세 개의 파트로 나눠서 진행이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레코드를 저희가 어떻게 기획을 하고 발매까지의 과정들을 공유를 세세하게 하고 싶었어요. 뭐 레코드를 만드는 게 어렵지 않고 지역에 있는 뮤지션들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좀 공유를 하고 싶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참여 아티스트인 투톤 쉐이퍼가 와가지고 곡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 요즘에는 작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장비를 다 나열을 한 다음에 보여주면서 아티스트들이나 아니면 음반 기획자들 실질적인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세 번째 시간에는 레코드에 들어가는 모든 곡들을 음감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8트랙으로 총 7팀의 아티스트가 참여를 했고요. 레게 두 트랙, 하우스가 세 트랙, 그리고 힙합이 두 트랙, 재즈 힙합이 한 트랙 있고 총 8트랙 수록되어 있습니다. 첫 트랙은 슈가석율이라는 친구가 RD 리듬이라는 프로듀서랑 같이 해가지고 만든 곡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들으면서도 아 이거는 그냥 싱글컷 해도 되겠다 이런 느낌의 곡이었고요. 두 번째 곡은 스마일리송이라는 이제 퍼커션이스트예요. 원래는 또 태국에 있는 아티스트랑 같이 협업을 해가지고 만든 트랙이고 세 번째, 네 번째 트랙은 노아 언러브라는 프로듀서분의 힙합 트랙인데요. 윤비라는 되게 알려진 래퍼랑 같이 메모리스라는 트랙이고요. B사이드로 넘어가면은 투톤 쉐이프라는 이제 한국 대중음악상 일렉트로닉 부분 3년 연속 노미네이트 된 그룹이고 B사이드 2번은 DJ 볼컷이라고 지금 서울 커뮤니티 라디오라는 유명한 우리나라 DJ 라디오 쇼 같은 거 호스트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B사이드 3번은 아까 1번 트랙에 있던 투톤 쉐이프의 한 멤버가 캐비넷이라는 그 친구가 소울풀한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캐비넷이 원래 가지고 있는 약간 통통거리는 터치가 있는데 그거를 조금 강조해서 만든 것 같고 네 번째 트랙은 사이드C라는 밴드의 곡이고 이 밴드는 이제 키보디스트인 DK님이 주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유닛이고요. 저희 손님으로 오셔서 같이 협업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프로듀서들이 쓴 라이노 노트를 같이 곁들여가지고 아티스트 소개도 하고 이런 의미도 좀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슬로스가 하나의 저한테는 작품 활동 중에 하나라고 저는 항상 말을 하는데 필요로 했던 게 지속 가능하고 자생 가능한 공간에 대한 니즈였거든요. 여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서 자생은 가능하게 된 것 같아요. 앞으로는 레코드가 1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저희가 레코드들을 발매를 하면서 지역 음반사로서의 입지를 다져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새로운 분들이 또 나타나서 자기도 참여해보고 싶다는 의자를 사진하거나 아 이분이랑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만드는 아티스트분들 계시거든요. 음반을 지속적으로 내야 이게 의미가 있는 거라서 슬로스 프로젝트는 계속 이렇게 나아갈 생각이고 지금 대한민국 인천 부평이라는 곳에서 이런 음악이 지금 들려지고 있고 하고 있구나
알아봐 주시고 활동하는 거 지켜봐 주시고 재밌고 즐겁고 편안하게 성인들이 놀 수 있는 쉼터가 되었습니다.